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만이 알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기억에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6.25 전쟁과 관련된 어떤 기관에서는 그 말하자면 국군의 실종자,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단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6.25 전쟁 당시에 진격했다, 또 퇴각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혼잡된 상황에서 북한 땅에 남겨져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 남겨져야만 했던 국군, 대한민국 국군 부대들에 대한 김정일이 무슨 지도위에서 만들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술 용화 36호위 보고라는 용화가 있거든요. 그게 70년대 나왔어요. 내가 림민학교 2학년 때 용화 예. 그 관람으로 봤거든? 예. 그 상황이 평북도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사실이에요. 그건 뭐 북한 자료도 다 나와 있어요. 북한 자료에도? 그럼. 아, 조례가 그 성과적으로 토벌 했다고 그 예. 육사에 다 나와 있고 58년도까지 다 소멸했거든?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예.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겠고 예. 북한을 일제 원래 밀었잖아? 예. 일부 올라가서 압록강 물을 국군이 처음에 올라가서 뜬 사단이 육사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까지 올려보냈다가 북한 제국을 수복했다고 근데 인천 장륙 작전이 끝나고 북한을 원래 밀었는데 그때 중공군이 헐떡 나왔잖아. 짤까닥 나왔지. 51년 10월 25일 날 정식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북한 지역에 나와 있었어요. 이따가 이게 포위 됐단 말이야. 중공군이 미리 산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고 중공군이 내밀고 그러니까 나가질 못하잖아. 후퇴를 빨리 못했구나. 남한으로 포위 됐으니까 그러니까 평북도에 천마군의 천마산이라고 있는데 아 천마산 천마우 땅크도 있잖아요. 그 이름 따서 천마산의 해발이 한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 학생 때 농촌 지원 나가본 날이 맑으면 맑으면 천마산이 보이거든. 보이는데 흐린 날은 구름이 그거 봉우리에 걸려 중통만 보이지 봉우리는 안 보인다 말이야. 근데 거기 국군이 내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그 공식 잘해요. 다 해서 한 180명. 180명 국군이. 거기 천마산에 주둔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자연 동굴이 많대요. 난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가보지도 못했지.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 말했는데 그때 58년도까지 그 사람들이 내려와있고 딱 채가고 밤에 소 끌어가고 살아야 되니까 그 농장 그 북한에는 그 탈곡장이라 그러잖아. 탈곡장. 탈곡장 그거 습격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산에 가서 유격투쟁 하려니까 밤에 와서 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몰래 댕기는 게 아니고 180명 정도 되니까 몇십 명씩 조를 모아서 이짝 지방 내려가고 두짝 지방 내려가고 그 천마산일 때 교란 작전을 벌렸구만 완전히. 그러니까 소탕하기 힘든 거예요. 소탕하기 힘들지. 그 유격투쟁하고 산골짜기로 댕기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58년도에 가서야 완전 소탕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36호 보고의 용화를 보면 그 미군 수송기가 떠가지고 무슨 무기도 뭐 낙하산으로 내리고 먹을 것도 내리는 거 나오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거짓말이고 그 사람들이 58년도까지 끝까지 저항했단 말이야. 끝까지 적어도 북한 정권에는 항복을 안 했단 소리 아니에요. 그럼 항복을 안 했지. 뭐 마지막에 뭐 몇 명 살았다 그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여기처럼 전향했다고 신문에 나 뭐 죽였다고 신문에는 아무도 없지.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그 36호 보고는 바로 북한 말하자면 비밀 경찰이 그 자기네 공작원을 파견해 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내 가지고 일망타진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내가 1972년에 대학 들어가서 본과 나가고 300명 서준으로 항해남도 연안군에 갔댔거든요. 그때 그 보현이 말한데 그 동네 이게 붕괴 연산 지역이라고 해서
그 한결의 보유원이 한 서너 명이 돼요. 며느리 같으면 한 명이겠는데. 그 양반들이 말하는데 1953년 7월달에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연안군 주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옛날 사람들은 땅굴 파구소 김치떡도 묻어놓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미처 그 탈남하지 못한 국군 병사들을 숨겨줬대요. 근데 이 정보를 제보받고 하루아침에 그 붕괴연선 지역에 있던 6.25 전쟁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그 지대 국민들하고 저 북쪽 지대 국민들하고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교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나 그때 땅굴 속에 들어가서 있던 그 대한민국 국군들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국군들이 너무 먹을 걸 안 갖다 주니까 나오다가 잡혀서 처형된 게 맞노라 이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자료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접했거나 그때 그 당시에 사실로 있었던 그 사건들에는 6.25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군 이렇게 저렇게 전시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낙오됐던 그분들이 끝까지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에 전향을 안 하고 끝까지 저항했다는 거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요. 여기에 대한 명단은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북한은 이거 남한은 아직 이걸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기리해야 되는데 여기 남한에 와서 두더보지도 못했고 못 들어봤죠 우리는. 이걸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장려하고 기리해야 된단 말이야. 이분들이 그 희생 이분들이 한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탈북자들이 입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지. 기억하고 기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무명으로 북한에서 다 진짜 여기서 뭐 무주고원이 돼버렸는데 무주고원이 돼버렸지. 뭐 막 그거 토벌 작전에서 죽은 사람들 막 돌탕 튀어가지고 막 묻었대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거 돌탕을 쳐서 돌무덤 쌌다시피 해서 다 제거해버렸다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분한해. 우리가 북한에서 접했던 소식들, 다 자료들에 지내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된다며 대한민국 국군을 조사해보면 알 거예요. 다 나올 거예요. 그 50년도 인천상륙작전을 하면서 북진한 사람들이 북한에 북진해서 올라갔다가 못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추적하게 되면 그 천마산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절의 고도에서 이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저항하고 살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 감히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나나 양영일 선생님이나 우리 탈북민들이라도 앞장서서 이분들의 유해를 다 찾아내고 저 원혼을 풀어주는 그 길을 반드시 걷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론을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